실업 94권 세종 23년 10월 14일 정치국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사관원에서 거도의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성삭기를 감독하기를 청하다. 평안도 관찰사 정분과 도절제사 이징옥은 박금과 정의안이 성을 탄탄하게 쌓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개달하지 아니했고 또 일이 발각되어 개달할 때를 당하였어도 친히 스스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였으며 또그 무너진 곳의 수를 줄여서 개달하였습니다. 최찰사 황보인은 감독해 쌓기를 위임하였는데도 소홀함이 여기에 이르러 싸우니 모두 그 죄를 공문하면 마땅하옵니다. 또 대신을 위임해 보내어 그 역사의 감독을 맡게 하온 것이 도리어 허물어지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거도의 관찰사와 도제제사로 하여금 감독해 쌓게 하고 조신은 보내지 마옵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의논도 분분함이 많은데 한두 유자의 말로서 큰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올형합 도지위 첨사 도을호니 하직하다. 그 별사와 접대를 일체 낭복아하느니 예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정분과 이징옥 박근과 정의한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사헌부 지평 박추 사관원 우정은 이계선 등이 아뢰기를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만세의 장관 계책이오나 이제 조명관 구좌에 경작할 만한 땅은 모두 성 밖에 있으니 백성들이 곤란하여 원망하면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또그 지경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 패단을 말했고 조야에서도 서로 떠들기를 장성을 쉽게 이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신 등은 당초에 살펴서 정하게 할 때에 황보인이 어찌 그 마음과 힘을 쓰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인이 아닌 이상 소견이 반드시 다 적중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제 허물어진 성을 본즉 황보인이 비록 감독해 쌓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조처를 다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고 정하면 반드시 좋은 계책을 얻을 것이오나 만약 이같이 아니하오면 반드시 후회가 이를 것이옵니다. 대저 오늘날의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반드시 여럿이나에게 물어서 행하오거늘 하물며 이 같은 큰일이오리까. 또 감사정분과 도우제제사 이징옥은 몸의 중한부탁을 맡아서 한 지방을 전제하면서 종사관들이 인력을 헛되게 쓰는 것을 앉아보고도 일찍이 죄를 규탄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도 개달하지 아니했으며 정부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이제 쌓은 성은 주먹을 휘둘러도 깨트릴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가 알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가히 알 것입니다. 청하건대 모두 파출시키소서. 정의한의 쌓은 성은 허물어진 것이 비록 박근혜 쌓은 것과 같이 많지는 아니하오나 이는 벽단 땅에 돌이 많기 때문이옵니다. 공사를 겨우 마치자 비가 내리며 문득 무너져서 죄명이 이미 드러났사오니 청하오건대 모두 죄를 주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여 큰일을 염려하는 뜻은 가상하다 하겠으나 성을 쌓는 일은 나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신들과 더불어 같이 의논한 것이었다. 이제 황보인의 소견을 잘못이라고 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소견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정분의 말은 뜬소문에 가깝다. 내가 듣기에는 참으로 정분의 말한 바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의금부에 내리면 반드시 너희들이 전하여 들은 것을 캐물을 것이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염려해 너희들의 청을 조칠 수가 없다. 이징옥은 당초 대간의 청으로 인하여 정해 보냈는데 이제 만약 파출한다면 그 임무를 대신할 만한 자도 어렵거늘 하필 사령전의 작은 죄를 가지고 논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정의하는 비록 죄가 있다고 하나 도성을 쌓을 때 삼정승이 감독을 하였어도 무너지는 곳이 있었는데 어찌 사하기 전에 이를 가지고 죄를 줄수 있겠느냐 하며 추등이 다시 아뢰기를 분과 징옥은 이미 도주가 되었사온즉 애초에 알지 못하였을 이치가 없을 터인데 성이 반이나 허물어졌는데도 즉시 개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하니 쌓은 성은 무너진 곳이 비록 적을지라도 백성의 힘을 헛되게 쓴 것은 일반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할 것이나 큰일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감히 기뇨하지 아니한 말을 올리니 역시 옳지 못하다. 나의 뜻이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종친과의 혼인을 거부한 자들의 징계를 청한 종부시의 상소문. 종친의 집에서 혼인을 의논하면 모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고 칭탁하고 쫓지 않는 자가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본시에서 사실 여부를 핵실하여 사안부에 입문하여 비록 다른 사람과 중신을 하였을지라도 기한이 지나서 혼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약혼하지 아니한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되 기한이 지나도 시일을 미루어 속이고 사실 아닌 자에게 사실이 아닌 자에게는 사안부에 입문하여 엄하게 징계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내금위의 군사를 봄 가을에 시험하여 정예군을 선발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내금위의 군사는 180명이오라 그 수가 외람되게 많사와 정예롭지 못하오므로 60명으로 정하여 무죄가 뛰어난 자를 골라서 채워 정하여 싸우나 춘절마다 취재하기를 한 차례 지나지 아니하오매 정선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두 철에 무예시험을 더하여 항식으로 삼음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평안 함길 두도의 성을 쌓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대사원 정갑선 조화사관 조수량이 등이 아뢰기를 그늘에 평안 함길 두도의 성을 쌓는 일로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와 심히 두렵사오나 이래 온당하지 못함이 있사오므로 잠잠하게 말하지 않는 죄도 또한 클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함길도는 모두 새로 이사한 백성이었고 평안도는 곰패함이 지극하오나 성을 쌓는 것은 만세의 생민을 위한 계책이오매 어찌 일시의 패를 논하오리까. 그러나 강가에 경작할 만한 땅이 모두 성 밖에 있으므로 백성들이 경작할 만한 이익이 없으니 그 도에서 오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고 하옵니다. 이미 쌓은 조명간의 성도 겨우 두어 달을 지났는데 허물어진 것은 반이 넘사온 이는 비록 박근혜 잘못한 소치이오나 역시 틀을 정하기를 적당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하건대 다시 대신을 보내어 도우질제사와 감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다시 이해를 살펴서 황부인이 정한 성타가 그릇됨이 없었을 것 같으면 가하오나 만일 계획이 혹 적당하지 못함이 있사오면 한번 이룩한 것은 고치기 어렵사오니 후회한들 어찌 미치오리까. 신등은 다시 대신을 보내어 성틀을 참고하게 하여야만 폐가 없고 이익됨이 있을까 하옵니다. 하니 인근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을 내가 자세히 알았으니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리라 하고 황인신계하연 최사강 이숙지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예로부터 큰일을 세우자면 뜻말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제 평안도에 성을 쌓는 일은 본디 쉬운 것이 아닌데 겨우 쌓자 곧 무너졌으니 이는 감독해 쌓은 자의 주의다. 근래에 대간에서 자주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황 부인이 정한 성터가 혹 적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하고 또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이 성은 마침내 이룩되지 못할 것이니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살펴서 정한 뒤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고 하니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황희, 신계, 숙취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행성은 다른 업성에 비할 것이 아니었고 바로 강을 따라 쌓는 것이오니 비록 다른 사람을 보낼지라도 반드시 다른 의논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므로 만약 혹 다시 고치면 이론이 분분하여 큰일을 이룩하기 어렵사오니 황부인에게 위임하여 쌓기를 마치게 함이 가하옵니다 하고 하영과 최사강 등은 아뢰기를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함이 가하옵니다 하므로 임금님은 이르기를 황부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그 쌓은 상황을 물은 뒤에 다시 의논하리라 하니 대간에서 두세 번 강력히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회하지 아니하고 다 삭기를 결심하니 이로부터 양계가 피폐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직회 소각을 인행하여 각 고을의 향교와 문신에게 내리다.
직해소와 200번을 인행하여 각 고을의 향교와 문신에게 반사하였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0월 19일 이모 첫 번째 계사 처녀 30인을 모으고 친히 선을 보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0월 19일 이모 두 번째 계사 전라도 관찰사가 청량간을 올리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0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처녀 30인을 모으고 친히 선을 보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0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제학 조말생이 자신이 범정한 여부를 분간하기를 청하다.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들 조찬이 지난 9월 17일 도목정의 때에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사운데 서사가 사헌부에 이르렀사오나 오래도록 서경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신이 범정한 일을 의논한 것입니다. 신이 주나라 관제를 보건대 대사군은 양조로서 백성의 소성을 금하고 소사군은 오성으로서 옥성을 듣고 민정을 살핀다고 하였으며 여형에 이르기를 양조가 갖추어 양조가 갖추었거든 모두 오사를 들으라고 하였사오니 이는 송자의 말만 가지고 그 허실을 찾는 것이 아니옵니다. 고요는 죄인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문하고 소공은 법을 공경히 함은 모두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조율의 법은 모름지기 범인의 자복한 초사에 의하여 죄명을 조율한 것이오나 만약 자복한 초사가 없으면 율로 비출 수 없사오니 이는 형벌을 쓰는 데 바뀌지 않은 따뜻한 법입니다. 병원년 봄에 신이 노비로 인한 한 가지 일 때문에 폄출을 받아 유배되었사온데 사헌부 관리들이 본래 신과 더불어 감정을 끼고 있어와 신을 원망하는 집에다 비밀리 사주함으로 인하여 애써 심각하게 죄를 만들어 꾸몄습니다. 무슨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하오건대 지난 신축년에 신의 아들 조선의 길례 때에 부득이하여 서철에게서 필담과 예전에 소용되던 은기물 등을 받고 싸운데 사헌부에서 추궁할 때 서철의 부자가 신의 집 요정들과 바꾼 실정을 두 차례나 명백히 공수라했으되 헌부에서 신에게 화를 반드시 끼치고자 하여 서철에게 형벌을 더하여 뇌물로 준 것으로써 말단서에서 근거를 취하였사오니 이는 이른바 매질 밑에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질하였었던들 마땅히 이 화가 없었을 것이온데 그때 신이 천리 밖에 유배되었사오며 어찌 대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주로 신을 다스린 것을 신은 모두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하였으니 한 장의 납초도 없었은즉 무엇에 의하여 조율하오며 무엇에 의하여 장주를 범하였다고 일컬었 오리까 신의 장자를 다스림이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이 5편에서 장자의 해석을 본즉 장이라고 하였고 장자의 해석은 은닉하다 또는 창고에 감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개장의 법은 물건을 숨겨서 창고에 감추어 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노비가 창고에 갈무리한 것을 가지고 어찌 개장의 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김도련의 노비를 얻어서 사용한 것은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실은 봉족으로 한 것이옵니다. 설사 주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어찌 사람을 작물로 계산하오리까? 병원년에 사헌부 관리가 본래 신과 더불어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유를 만일 위에서 물으심이 계셨다면 신이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사대부 집에서 자손이 나면 밝은 시대에 쓰기를 누구가 원하지 아니하오리까? 신은 특히 성상의 은혜를 받자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으며 또 괴장을 받았사오니 마음으로 거기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신의 죄를 밝게 보시고 신에게 우악한 은총을 내리시기를 이처럼 하시니 사림의 논의가 마땅히 이로부터 공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헌부에서
병헌현의 신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법을 어겨서 조율하여 꾸며 만든 죄에 의하여 찬의 앞길을 폐하게 하오니 능마의 심정이 이미 박질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상의 은혜로써 유사에 내려 범장한 여부를 분간하게 하소서. 이는 큰 옥사를 다시 취획함이 아니었고 병헌현의 각인이 추구한 문서 안에 잡송은 제외하고 옥안문 안에 서로 송사한 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뿐이옵니다. 신이 만약 윤화심을 읽게 되오면 신이 이미 늙었사오매 살아서는 보다 할 길이 없사오나 죽어서는 마땅히 결초 보온하오리이다. 하니 사헌부 장령 홍심을 불러서 찬의 고신에 서경하기를 명하였다. 양조는 원고와 피고이고 여형은 서경의 편명이며 오사는 다섯 가지 형벌에 해당하고 송자는 원고이고 고유는 순의 신화를 말한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좌찬선 하연이 친족에게 관직을 제수한 일을 밝히고 물러나기를 청하다. 의정부는 전하를 도와 도를 의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이조는 인재를 전선하오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온데 신은 못난 재주로서 의정부의 벼슬을 더럽히었고 또 이조의 벼슬을 겸하여 싸우니 영총이 분수에 넘치오매 진실로 마음에 불안해하는 바이오나 의정부에는 장관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자로서 유능한 자와 섞여 있었사오나 이조에서는 신이 장관이 되었으므로 전선이 적당하지 못하오면 책임이 신에게 있습니다. 저번에 고만의 외관을 제수할 즈음에 상피되는 사람을 옮겨 임명한 일로서 사헌부에서 기망으로 논하에 두세 번 청하였사오나 성상은 이루같이 밝으심을 입사 모두 윤화하지 않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예전처럼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신은 절실히 생각하옵건대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로서 천총을 기망하는 용서하지 못할 죄를 명을 가지고서 편한 듯이 벼슬 자리에 있사오며 더욱 묘당의 위에 앉아 있사오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만약 어질고 슬기롭다면 어찌 신과 같은 지나친 일이 있사오리까? 대저 오랫동안 임무를 맡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고 희 화의 세상에서는 전례와 전학의 한 벼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음은 바로 그 제도입니다. 만일 임무에 능한 자가 있으면 오래 맡겨도 가하오나 그렇지 못하면 어찌 오래도록 맡겨서 어진 일을 방해하오리까? 신이 이조에서부터 정사년부터 판서가 되어 지금까지 5년에 이르러 싸우니 오래기는 오래였사오나 신의 소견이 밝지 못하와 어진 사람을 뽑아 올리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신의 허물이 큰 것이옵니다. 은간이 비록 책하지 않을지라도 저의 마음이 능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신의 지혜와 생각이 두루하지 못하여 최수가 사예에 재주가 능력한 것만 알고 궁기감에는 적당하지 못하여 법을 무너뜨릴 줄을 알지 못하였사오니 이건 역시 신의 허물이 큰 것이오니 꾸짖어 씌움이 마땅하옵니다. 만약 신의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이 벼슬에 있는 자를 헤아리면 오직 동생 하결과 아들 하재명뿐이온데 결은 문과 출신으로서 서울에서는 육조와 대관에서와 지방에서는 수령으로 있을 때 일찍이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었사오니 결이 벼슬에 있음이 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사오리까? 비록 예전의 자제들이 벼슬에 있는 자를 파면시키기 원하는 자일지라도 어찌 이 같은 자에게도 모두 파면하였사오리까? 아들 재명은 다행히 의친을 인연하여 처음 돈영부로부터 외람되이 칠품에 올랐으므로 이 먼저 신이 벼슬을 파하기를 애걸하였사오나 특지로 머물러 두었사오며 이 밖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혼인으로 인한 작은 무리들도 이 인연으로 벼슬에 오름을 얻어서 전선을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은 신이 한 바가 아니옵니다. 대저 천하와 후세 군자 소인의 구분은 그 언어와 장소의 기록을 상고하면 결정될 것이오며 사관이 기록하여 후인이 보면 일대의 시정의 득실과 사풍의 미악과 전선의 시비에 대해 반드시 그 사이에 헐뜯고 칭찬함이 있을 것이오니 간절히 밝은 시대를 위하여 애석해
하오며 이는 신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또 세상에서 혹 이르기를 정권은 오래 잡을 수 없다고 하오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근래에 병이 많고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일을 당하면 정신이 어둡고 어지러워서 듣고 살피는데 실수가 있어와 힘써서 벼슬에 종사하오나 오히려 감당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지위가 성하고 가득할 때에 겸손하게 물러가는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신의 남은 생애를 보존하려는 지극한 심정을 어여삐 여기서 신의 벼슬을 바꾸시고 어진 일을 등용하는 길을 열어주 열게 하소서. 신은 마땅히 한가하고 일 없는 곳에 머물러서 마음대로 병을 치료하겠사오니 어찌 견마가 주인을 생각하는 정을 있겠사오리까. 더욱 수복을 축수하오미 간절하오며 결초 보온을 맹세하옵니다. 한 임금이 혐의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고마는 임기가 다 됨이며 묘당은 의정부이고 희화는 요의 신하인 희씨와 화씨를 말한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최부가 물러나기를 청하다. 상서하기를 신은 본시 자격과 지식이 없었사오나 태종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심을 입었고 상상께서도 그릇 아르시고 외람하게 높은 직품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실로 본시에 지나치오매 놀랍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 땀이 흐르옵니다.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였으나 지극하신 은혜의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와 죄를 기다린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옵더니 이점에 또 이조의 임명을 받자오면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재주는 적고 책임은 중하와 일을 처리함에 실수가 있으므로 이제 사안부의 탄핵을 입으면 진실로 당연합니다. 하물며 신의 나이가 치사할 때가 넘어싸우며 정신이 이미 흐리고 쇠하여 또한 벼슬을 받들기 어렵사오며 두번 간절한 마음을 아뢰었사오나 윤호를 입지 못하오니 두려움만 더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상께서는 신의 벼슬을 갈고 어지르고 능한 이에게 대신 임명하기를 명하사 공의에 맞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장녕 홍심이 조말생의 아들 조천의 고신에 석양하지 않은 이유를 아뢰다. 어제 조천의 고신에 석양하기를 명하시오니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무릇 장주를 범한 수령은 비록 혹 누가 자선에게 미치지는 않사오나 이제 조말생은 태종께 지우를 받아 벼슬이 높은 품계에 이르렀사오니 은총이 이미 지극하옵거늘 벼슬을 팔고 사풍을 탕란하게 하오니 죄가 진실로 커오나 오히려 태종대왕을 오래 시종한 까닭으로 그 아들 찬을 들어 쓰기를 특별히 명하였사오되 감찰을 삼으시니 감찰은 사람마다 할 바가 아니오는데 그 고신을 석양할 수 없습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말생의 일이 애매한 것을 내가 이미 아는데 너희들이 어찌 석양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심히 대답하기를 이 같은 사람에게 비록 고신에 석양하기를 명하실지라도 그가 반드시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오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지우는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현덕빈의 상제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 현덕빈의 상제를 원경왕후의 예에 의하여 11월에 연제하고 13개월에 상제하고 15개월에 담제하며 환시이하는 상기를 당하여 복을 벗되 혼궁환관은 길복을 입고 묘소환관은 흰옷과 오사모로 제기를 마치며 그 나머지 시녀와 환관별감은 시속을 따라 백날 만에 복을 벗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현덕비는 문종비이며 원경왕후는 태종비이고 제기는 도돌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2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포로로 잡힌 천령 위의 군인 이상을 중국어 통역관으로 머물러 두기를 청하는 주본
2조 찬반 성념조를 보내 북경에 가서 명년설을 할애하게 하고 인하여 이상을 머물러 두기를 청하게 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의정부의 장계에 의거하건대 함길도 절제사 이세형의 보고에 의거하면 피로된 남자 일명 이상을 붙잡아서 해송해 왔기에 그를 심문하니 요동철령이 군인으로 정통 2년 9월 1일에 탈윤위 야인에게 포로가 되어 여러 번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병경에 이르러 왔는데 이번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하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본국은 동방에 궁벽하게 있어 말이 중국과 다름으로 반드시 통역을 의뢰하여 명령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원조의 말기에 한남사람 한방 이원필 등의 무리가 피란에 와서 생도들을 가르쳐서 대국을 삼기는 임무를 삼가 갖추었더니 그 뒤에 본국인들이 잇따라 죽으며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한음을 학습함에 있어 점점 그릇됨이 있어 혹 선유하는 성질을 밝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우며 조정의 사신이 본국에 이르러서 대화하는 말을 이해하는 자도 적사음에 대단히 불편하옵니다. 다행히 지금 이상은 그를 대강 알고 한음이 순수하고 발음으로 머물러 두고 말을 전습하기에 합당하오니 신이 이에 의하여 이상이 중국의 군정임을 참상하고 주달하여 머물러 두고 음훈을 질정함이 마땅하옵기로 이를 삼가 갖추어서 아뢰옵니다 하였다. 이상은 그를 조금 알고 을수도 대강 알아서 한도 대신이 머물러 두기를 청함으로 임금이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2일 을리용 두 번째 기사 효자를 포상하는 법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효자와 순손을 포상하는 법은 원전에 실려 있어서 매양 교지를 내려 중예에 찾아물어서 이로 인해 혹은 정문과 복호를 하고 혹은 벼슬에 제수한 자를 연서하여 상고할 수 있사오나 그 사이에 손가락을 끊어 병을 고친 것과 같이 그 사실이 알기 쉬운 것은 즉시 계문하오나 그 나머지 효행의 절목으로서 쉽사리 자세히 알수 없는 것은 즉시 계문하지 아니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손가락을 끊는 일은 지나친 일이오니 반드시 이렇게 한 뒤라야 효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어버이 뜻을 순종하여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남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어 사람됨이 특히 뛰어난 자에게는 더욱 보상함이 마땅하오니 이제부터는 중의로 하여금 일체 모두 표창에 전거하여 풍속을 장려하게 하되 혹시 실행이 있는 사람을 전거하지 아니하거나 혹 실적이 없는 자를 전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전간 향리 사람이나 관리를 캠으로 죄를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수관공 효우당 기둥에 벼락이 차그 집을 헐게 하다. 대풍이 불고 비가 오다가 수관공 효우당 기둥에 벼락이 치니 그 집을 헐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익산군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말생을 하되 조찬을 감찰에 임명한 것의 부당성을 아뢰 사헌부의 상소문 서사의 법은 착하고 악함을 구별하고 명예와 절조를 드높이는 바이오매 풍기를 바로잡는 약석이오며 마음을 베는 부월이오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쉽게 할수 없습니다. 조찬의 아버지 조말생은 태종조 때에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탐욕을 방자히 행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 뇌물이 낭자여 죄가 죽음에 이르렀사온데 특별히 전하께서 재생의 은혜를 입게 하시와 다시 재상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요. 범장한 조건은 죄적에 드러나 있으므로 끝내 덮을 수 없사온데
그 자손까지 모두 조정에 벌려 있사오니 무릇 사림으로서는 아직도 분해하고 미워하거늘 하물며 사헌부 감찰의 임명이오리까? 무릇 감찰은 바로 예전의 어사이오니 간사함과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죄를 적발하고 탁한 것을 누르고 맑은 것을 드높이는 직책이오매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오니 범연히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이 남의 탐하는 바를 말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므로 마음을 잊고 간담이 떨어져서 스스로 반성하여 곧지 못하거늘 어찌 능히 남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할수 있겠으며 남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루아침이라도 그 임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서사하여 벼슬에 나아가게 하오면 국가에 착한 사람을 표창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법을 다하지 못하는 바가 있을까? 거기에 염려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명을 도로 거두시고 산의 벼슬을 바꾸시와 장미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승의 임무를 더럽히지 말게 하소서했으나 윤회하지 아니하였다. 약석은 약과 침인데 사람을 경계하는 일을 말한다. 세종 7호 94권 세종 23년 10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화분갑사 별시의 치죄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병조에서 아뢰기를 저번에 화분갑사의 치죄와 별시비를 고쳐 치죄할 때에 보사 시험에 새 화살에서 한 화살을 맞추면 다시 기사를 시험하지 아니하고서 뽑고 새 화살을 모두 맞히지 못하면 다시 기사를 시험하여 두 차례에 다섯 번 쏘아서 두번 이상을 맞힌 자를 또한 뽑게 하며 기사와 보사에서 모두 맞히지 못한 자는 파출하였습니다. 이제 기창을 시제하는 법을 이미 세우사오나 군사들이 마음을 써서 익히지 아니하오니 실로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기창과 보창을 아울러 시험하여 세 재주 가운데 두 재주가 있는 자는 파출하지 말고 창은 한번 이상을 마친 자를 뽑게 하소서. 또이 앞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의 하번갑사를 취재할 적에 기사와 보사의 두 재주를 갖춰 입격한 자는 파출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제 기창과 보창을 아울러 시험하여 세 재주에서 두 재주에 합격한 자에게도 파출하지 아니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처녀 14명을 모아서 친히 선을 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6일 기축 첫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현덕빈 혼궁의 사중제의 의지를 아뢰다. 제기를 제사 전 3일 동안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이 2일 동안 산제하여 정침에서 유숙하고 1일 동안 향수에서 치제한다. 무릇 산제는 일 처리하기를 거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 부추, 마늘, 당파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화를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술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치제는 오직 제사만 행할 뿐이다. 진설은 제사 전 1일에 있을 장사자가 상주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마련하고 알자와 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하여 마련한다. 장사자가 그 소석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에 드리고 준을 지게문 바깥 왼쪽에 설치하고 패비를 준소에 진설하며 향로향합소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새도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한다. 제삿날 축시 오각 전에 장사자가 그 소석을 거느리고 들어와 창구에 담기를 마치고
삼각전에 여러 집사가 각각 그 의복을 입고 상주는 삼복을 입는다. 집사들은 천단복을 입고 담제 후에는 헌관이 이하 모두가 길복을 입는다. 알자와 찬자가 뜰 가운데 배 위에 먼저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두번 절하고 각각 제자리에 나아가고 축과 재량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 위에 나아가 서기를 정한다. 찬자가 재배하라고 하면 축과 재량이 재배한다.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기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뇌관이 궤를 열고 신들을 받들어내어 자리에 모시고 집사자는 잔세비에 나아가 잔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반에 넣어서 준수로 받들고 나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에 들여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찬자가 재배하라고 하면 상주가 두번 절하고 찬자가 전패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에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기를 마치고 동계로부터 올라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유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는데 추기에 이를 겸한다. 상주가 세번 향을 올리고 집사는 향유를 향안에 들인다. 추기 패비를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패백을 잡아서 드리되 패백을 축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 흥 병신을 찬하여 상주가 부복하여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갔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해 동계로 올라와 준수에 나가서 서양에 쓰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집사자가 술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상주가 술잔을 잡아서 들이대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들이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찬한다. 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병신을 찬하고 상주가 부복하여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행하였으며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상주가 받아서 잔을 들이되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들이게 한다. 알자가 부복 흥 병신을 찬하면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훈례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산자가 재배하라고 창하면 상주가 두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축과 재량은 함께 배 위에 올라가서 서기를 정하고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면 축과 재량이 두번 절하고 나간다. 뇌관이 신주를 의식과 같이 드리고 알자와 찬자는 배 위에 나가서 재배하고 나온다. 장사자는 예천을 걷어치우고 축문과 패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은 다음 전에는 상주가 하고 다음 후에는 정산품이 하며 알자 한 사람과 찬자 한 사람, 재량 두 사람 모두 참회가 하고 축한 사람은 문관 참회가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문관대제학 조말생이 사직을 청하다. 예문관대제학 조말생이 늙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한 임금이 윤화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예문관은 한가한 벼슬이므로 경이 비록 병이 있을지라도 조습할 수 있으나 혹시라도 사직할 생각은 말라 하였다. 말생은 학식이 있고 이치에 능하며 또 재상의 채통을 알아서 태종의 대우와 사랑이 특이하여 오래 정권을 잡았으니 이로 인하여 남의 뇌물을 받았는데 일이 발각되면 이로부터 권세 있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고 태종에게 지우를 받은 까닭으로 임금이 사랑하고 대우하기를 남달리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고도 동부지도령 주 김중엄이 제도에 넘치는 집을 지어 논의하다.
김중엄은 정경공주의 사위인데 그 집을 제도에 넘치게 지었으므로 사무에서 단핵하여 활기를 청하며 임금이 그 말을 쫓았는데, 그리고 나서 중엄의 집이 아니고 바로 중엄의 아내의 양모인 총재 박씨의 아내 김씨의 집인 것을 임금이 알고 다시 헐지 말기를 명하니 헌부에 싸르기를 이제 집을 지은 이유를 핵실하온즉 공주가 지어서 중엄에게 주려고 하였고 김씨도 그 부족한 것을 보충 하였사오니 중음의 집이 심히 명백하오며 김씨의 집이라고 지목할 수 없사오니 헐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헐지 말기를 명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김씨에게 베푼 것이 아니다. 만약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면 중음의 아내도 의뢰 은혜를 받음이 마땅 할 것인데 오히려 헐기를 명하였으니 실로 나의 특별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찍이 대신에게 의논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주가 지었은즉 공주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박씨의 아내가 항상 그 집에서 사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인즉 역시 김씨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말하니 나도 김씨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앞서 임영과 광평의 집을 제도에 지나치게 지어서 모두 헐기를 명하였고 양녕을 집을 지었는데도 또한 장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역시 못하게 하였는데 어찌 중엄의 아내에게만 은혜를 베풀겠느냐? 만약 참으로 김씨의 집이 아닌데 그의 집이라고 하면 뒤에 집을 짓는다가 장차 반드시 칭탁해 말하기를 부모의 집을 높이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금제함이 없이 마음대로 짓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주서 신영손을 이천온정에 보내 공사 상황을 살피게 하다. 이천이 온정에 가서 영주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제도가 장려하다고 아뢰니 드디어 그를 내려서 효유하고 다시 영손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게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올량 앞집이 구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임금이 근정위원회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올량 앞집이 구적 등 여섯 사람이 수반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회 이선 김청 조국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회를 호조 참판으로 이선을 예조 참판으로 김청을 중추원 부사로 조국관을 공조 참의로 이변 조수량 김의지를 함께 첨지 중추원사로 박중림을 좌사관 대부로 삼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보충갑사 시험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보충갑사 시험에 기사와 보사에서 화살 10개 이상을 맞힌 자는 창시험에는 비록 맞히지 못하였을지라도 상등으로 삼고 89 화살을 맞힌 자가 창시험에서 한 차례 두번 이상을 맞힌 자에게도 상등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이상에게 의복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하직하는 여진 모다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종중승이 보낸 돈사문 등네 사람이 수반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여진 모타호 등이 하직을 구하니 의대와 신과 갓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이문을 배우는 생도와 강습생들에게 매일 이상에게 내왕하도록 하다. 승무원 제조 등이 아뢰기를 이문을 배우는 생도로서 물리에 밝게 통하는 자를 골라 매일 이상의 곳에 내왕하면서 지적조격과 대원통제 등을 배우게 하고 보는 관원 두세 명을 차례로 내왕하면서 이문을 질문하게 하고 또 강습생 여섯 사람으로 하여금 내왕하면서 글을 읽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기의 천에 10명을 친히 고르다. 사정전에서 친히 고루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불목죄로 봉례랑 신숙양과 그 아내를 벌주다. 봉례랑 신숙양이 누이 동생 제실이 숙양의 집에 붙어 있었어. 일찍이 숙양의 아내와 더불어 말다툼 하다가 도망쳐 서강에 이르러 물에 빠져 죽고자 하였는데 헌도에서 군문하기를 청함으로 의금부에 내려 취액하기를 명하니 불목죄로 논하여 숙양과 그 아내를 모두 속장 80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행성군 사승 윤상이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윤상이 나이가 70에 가까웠다고 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며 도승지 조서광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나이가 비록 늙었사오나 학술이 정명하고 도덕행이 있사와 사표가 되었기에 적당한 데다가 수업하는 재생들도 또한 많사오는데 이제 만약 윤허하시면 여러 생도들이 실망할까 심히 염려되어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예어겨 윤상에게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중랑포의 따뜻한 물이 온천인가 하여 윤인과 조경지를 보내다. 생원 진유경이 승정원에 고하기를 동대문 밖 중랑포에 물이 조금 따뜻하므로 이것이 온천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므로 상호군 윤인과 전이판관 조경지를 보내어 찾기를 명하였으나 결국 얻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아내가 죽어 특별히 예장하기를 명하다. 이천우의 아내 황보씨가 죽으니 동궁을 아보한 옛 아내로서 특별히 예장하기를 명하였다. 아보는 잘 보호해 기릅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공주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군신을 거느리고 성들을 멀리서 할애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우군 김영철을 함길도에 보내 송구를 잡게 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민의생 김종석 유계문 권전 윤덕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의생으로 지중추원사로 김종수를 예조판사로 유계문을 형조판사로 권전을 판한승부사로 윤덕홍을 중추원부사로 이효인을 한승부윤으로 윤형을 경기도관찰사로 권맹송을 경상도도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온천의 거둥함을 준비하는 물건의 수량을 정하기를 청하다. 명년에 온천에 거둥하시려 하오면 공옥하는 비용이 심히 많을 것이온데 이제 듣건대 경기 각 고을에서 외와 과일 등의 물건을 준비하는데 서과 하나에 값이 쌀 단말이었고 추교는 만여태에 이른다고 하오니 관장하는 자가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인하여 폐단을 지으니
유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수량을 정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년의 거둥에 패되는 일이 하나만이 아니나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인데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위하는 일에 모두 마음을 다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마땅히 줄이고 절약하기를 경계하였더니 어찌 이에 이를 것을 뜻하였겠느냐. 이제 너희들의 말을 들으매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였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서관은 수박이고 추교는 꼴이며 태는 다리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올량합 주보비가 부하하니 생활을 편히 해주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올량한 주보비가 건주로부터 투하에 와서 조회하니 장가들게 하고 옷, 이불, 노비 등을 주어 그 생활을 편히 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사 정연에게 이천온정 행행 지응사를 제수하다. 지응사로 삼고 명하기를 지응하는 모든 일은 간략하기에 힘쓰라 하였다. 지응은 지공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황부인이 길에서 병을 얻으니 누이의 복 중이라도 고기를 먹도록 권하다. 평안함길 또도 채찰사 황부인이 길에서 병을 얻었다. 이때 이니 누이 동생을 복을 만났으나 임금이 내 알자 하운수를 보내어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 또 촉구를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부녀의 의복을 등급에 따라 정하는 것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복식의 제도를 두면 높은 이와 낮은 이를 구별하여 정하는 바이옵니다. 본조에서 대소실로의 복식에는 제도가 있사오나 부녀의 의복만은 정한 제도가 없는 까닭에 비록 창기와 천류들이라도 사라와 능단을 써서 참남하게 궁에게 비겨 사치와 화려한 풍속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더하여 건년에는 더욱 심하오매 높은 이나 낮은 이나 등급이 없고 세속이 투박하와 정치의 채통이 관계가 있사오니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이로 인연하여 물가가 뛰어 백성이 살 수가 없사오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소실료의 정처의 복식은 일체 남편의 벼슬에 따라서 하되 대소의 양반의 정처와 장기가 어전에서 즉위할 때와 조정사신을 위로하는 연회 때와 산대 나래를 즉위할 때와 때에도 사라와 능단을 잊지 못하게 하여 높은 이와 낮은 이의 등급을 밝혀서 사치하는 습관을 금하고 금수한 풍속을 숭상하게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투박은 야박함이며 주기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빈섬에 민간인의 목장을 만들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섬에 빈섬이 많이 들어가 섬에 많이 들어가 살고 있으나 목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민간의 마축이 적어서 군국의 대체에 어긋남이 싸우니 사인의 목장을 만들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구전으로 임명된 전남관리의 임명에 관한 이조의 상소문 구전아문으로서 상시로 두고 팔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제도감의 여러 관청에서 구전으로 임명된 전남관리는 의뢰 천장으로 소용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이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상치한 아문에서 월원이 생기는 대로 보충하여 임명하게 하되 전의 월수를 통계하여 일주년이 차기를 기다려서 소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홀라온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하직하는 홀라온 구적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근정문에 나가 조회를 받았다. 홀라온 야오네가 보낸 제비 새끼 등 이인과 어진애가 보낸 어리와 이보피라가 보낸 제비 대애가 등 이인과 지수타가 보낸 아론가 수친가가 보낸 집이 다시응가, 장가가 보낸 집이 가정가, 황가로가 보낸 아씨 등 이인과 고석나비 보낸 집이 길단가, 가래가 보낸 아들 대장 및
종정승이 보낸 상관인 이라시라 등 11인이 수반하고 토산으로 바쳤다. 올량합 구적 등 5인이 하직을 고하니 의붓관대 면포 등을 차등 있게 하사하고 인하여 구적에게 아비의 만호 보혜스를 이어받게 하였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1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에 성 쌓는 일과 외인이 본국에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해 의논하라 이러다. 임금이 의승지 이승손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예로부터 장성을 쌓는데 비록 백성은 괴로웠을지라도 그 이익은 실로 많았다. 연조 때에도 비록 쌓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백성이 편안함을 힘입었고 진시황을 참기에 혹하여 만리장성을 쌓아 호랑캐를 막았으나 이세에 망하였다. 그러나 진나라가 망한 것은 장성 때문이 아니다. 시황이 호랑캐를 방하기에 급하여 백성을 독려하여 빨리 쌓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았고 기타 백성에게 원망이 맺음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시황 때 여지 장성의 이익이 없었겠느냐. 대저성을 쌓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큰일이다. 늦추면 마칠 기한이 없고 급하게 한 백성에게 병을 일으키나니 태조조에는 도성을 쌓으며 백성들이 부역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두세 사람의 머리를 베고 밤낮으로 부역을 독려하였으므로 여역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이제 평안도에 성을 쌓는 백성들에게 괴로운 폐단이 많고 역질도 일어났다고 하여 쌓지 아니하면 다 되어가는 일에 한 삼태기의 혁을 더하지 못하여 드디어는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니 내가 심히 근심한다. 또 연변에 각 고을의 석보가 없는 곳이 꽤 많은데 장성을 쌓기 전에 도적이 만약 갑자기 들어오면 침략을 당할까 두렵고 만약 석보를 다 쌓은 뒤에 비로소 장성을 쌓으면 장성의 일이 늦어질 듯하여 큰일을 이루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측의 실력의 후예 다대포에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이 바로 그 후손이다. 이까닭으로 태종조에서 대마도 외인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며 대내전의 대의를 들어서 문죄하고 그 부락을 물질러 죽였으니 그들이 본국을 생각함과 이웃을 사귀고 선조를 생각하는 의리가 진실로 가상할 만하다. 그 뒤에 대내전이 백제의 땅에 농사 짓기를 애걸함으로 태종께서 수경의 땅을 허락해주고자 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치의 땅이라도 가볍게 남을 줄수 없습니다. 함으로 드디어 즉위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날 생각하면 이는 만세의 좋은 계책이다. 이제 외인이 본국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며 논의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고초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변경이 가까움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이것 역시 좋은 계책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대마도는 바로 도지도이다. 김중곤의 노비 문기에 있기를 두지에 사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 지경인데 외인에게 무엇이 관계되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치에 거스리지 아니하나 이제 외인이 청하기를 간절히 하니 우리나라에서 이웃을 사귀고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의리에 오를까? 하물며 외인이 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하니 그 생활이 또한 가엽다. 전자의 황희와 박안신은 고기 잡는 배는 거짓 모르는 척함이 가합니다 하였고 그 나머지 대신은 엄하게 금하고 끊음이 마땅합니다고 하였는데 이제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심히 공공하여 몰래 내왕할 것이니 형편이 검지하기 어렵고 허락하면 외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 불가하며 또 때를 지어 내왕하면서 불측한 화가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3년 11월 20일 을미요 첫 번째 기사 석보를 먼저 쌓고 장성을 쌓도록 하며 외인이 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다. 영의정 황의 좌찬성 하현 우찬성 최사강 명조판서 정현 예조판서 김종수 우참찬 이숙지 등이 의논하기를 장성의 역사는 비록 수십 년에 이를지라도 마치기를 기약할 수 없는데 도적이 만약 허술한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오면 죽거나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먼저 석보를 쌓은 뒤에 점차로 장성을 쌓음이 적당하옵니다. 외인이 고기잡이를 청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비록 허락하지 아니할지라도 몰래 숨어 내왕하면서 그 이익을 취하여 다함이 없을 것이오니 본국에서 비록 알지라도 어떻게 금지하오리까?
만약 금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경의 틈이 생길 것이오니 허락하여 그 은혜를 베푸는 것만 가지 못하오며 또 약속을 정하여 왕래를 조절함이 편리할 듯하옵니다. 지세포는 바로 외선이 왕래하는 요충주이므로 지와 용명이 있는 골라서 왕으로 삼고 종전선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생활이 곤란하고 또 두세 번 청하기로 고초도에서 고기잡이를 청하는 일을 허락하고자 하니 오름지기 배의 대수를 구분하여 문인을 주어 내왕하게 하고 지세포에 세를 바치며 만약 문인이었거나 또 세를 바치지 아니하면 논지하여 세를 징수하겠다고 함이 적당하옵니다 하고 우의정 신견을 논의하기를 신의 뜻도 황의 등과 의논과 갓싸우나 외인이 고기잡이를 청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신이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온데 고려 말기에 기강이 크게 허물어져서 도적을 금하지 못하여 드디어 외적의 운거하는 바가 되었사온데 만약 이청을 들어 허락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고초도를 그들의 땅으로 만들고 혹 와서 사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오랜 세월을 지나면 본국에서 무슨 연유로 다투어릴까 생각하오니 감히 한심스럽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감히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고기를 잡겠느냐고 하여 마땅히 이처럼 대의를 들어서 깨우쳐 말할 것이오며 가볍게 승낙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비록 몰래 숨어서 왕래할지라도 매의한 고기 잡을 때를 당하여 병선을 나누어 보내어 수색해 잡아서 적선으로 논제하면 저들이 어찌 감히 내항하여 그 위력을 범하오리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위엄이 크게 떨쳐져서 저들이 감히 방자하지 못할 것이오니 신은 허락지 아니하면 적당할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황희 등의 말에 따랐다.